ESRD로 투석을 받고 있고 하프레프로 약물 복용하던 당뇨 환자가 왼쪽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가락 궤양으로 입원하였습니다. 입시레데랄 엔테그릿 펑처 후 6프린치 엔실시스를 팜니티얼 아터리 부위까지 삽입하였습니다. 엔티리어 TBR 아터리의 토탈 오크루전 소견이 관찰되었고 풋 엔지오그램의 레데를 미우상 콜레테럴 서플라이에 의해 도살리스 페디스 아터리가 딜레이드 필링되는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의 리트로그레드 펑처의 타겟은 도살리스 페디스 아터리가 되겠습니다. 리트로그레이드 피달 억세스의 기본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2023년도 저널 오브 카디오바스큘러 인터벤션에 제가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엔티리어 TBR 아트리를 펑처하고자 할 때 환자의 풋 포지션을 뉴트럴하게 위치하는 경우에는 피부로부터 혈관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펑처가 어려워지고 TBR로 인한 보니 블로키지로 인해 니들의 진입 경로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의 발을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고 튜브는 레터럴 로테이션 시켜서 튜브면과 피부면을 평행하게 두고 이와 수직 방향으로 니들을 진입시키면 피부로부터 혈관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혈관을 천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디지털 랜딩 존의 혈관과 니들을 싱글 라인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니들을 진입시킨다면 어느 정도의 깊이에서 혈관을 반드시 펑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혈관의 깊이와 니들 팁과의 관계를 알고 싶다면 튜브를 반대쪽으로 돌려서 깊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들이 혈관을 관통했다고 느낀 경우에는 레더를 비유해서 니들을 서서히 빼면서 가이드와이어를 혈관 속으로 진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도살리스 페디스 아터리에 예상되는 천자 부위에 소량의 리도카인을 이용하여 국소 마취를 해줍니다. 이때 튜브는 발등면과의 평행을 유지하기 위해 레더럴 앤 크레니얼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튜브를 돌려주면 튜브와 환자의 발등면이 평행면을 이루게 됩니다. 리도카인 주사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조영제를 약간 주입한 후 리도카인을 주입해도 됩니다. 천자할 위치가 정해지면 21게이지 니들을 이용하여 천자를 시도합니다. 가이딩 시스를 통해 조영제를 한번 주입한 후에 니들과 아터리의 싱글 라인을 유지한 채로 니들을 진입시킵니다. 니들의 끝이 혈관을 건드리는 것이 확인이 되면 집중해서 혈관 천자를 시도합니다. 이때 어시스턴트가 바늘 끝으로 피가 역류하는지 확인하고 오퍼레이터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가 역류하게 되면 니들의 진입을 멈추고 0.14인치의 가이드와이어를 니들 속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맨드 ES 가이드와이어를 가장 선호하고 가이드와이어 팁을 약간 쉐이핑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영제를 한 번 더 주입한 후에 가이드와이어를 진입시키면 플루오로스코피를 통해 가이드와이어가 혈관 속으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처럼 가이드와이어가 진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튜브를 반대쪽으로 돌린 후에 조영제를 한 번 더 주입해주면 니들이 혈관을 관통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니들을 서서히 빼면서 가이드와이어를 혈관 속으로 진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CTO의 디지털 랜딩에 도착하면 90cm 길이의 0.18인치 컴패터블한 CXI 혹은 루비콘 마이크로 카테타를 가이드와이어를 따라서 실수 없이 진입시키게 됩니다. 팁 엔지오그램을 시행한 후에 커맨드 ES 가이드와이어를 루프로 만든 후에 리트로그레이드 서브 인티멀 어프로치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이때 마이크로 카테타의 도움을 적절히 이용해서 가이드와이어의 루프 크기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조절하며 진행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엔테리어 TBR 아터리의 프록시멀 랜딩 존에 도달하게 되면 리트로그레이드 가이드와이어를 이용하여 역으로 진입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방법이 성공적이진 않습니다. 이때는 안테그레이드 방향으로 0.14인치의 가이드와이어와 혈관 크기보다 약간 작은 풍선을 함께 진입시켜서 리버스 카트를 시도해주는 것이 가장 손쉽게 리트로그레이드 가이드와이어를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본 케이스에서는 2.5mm 풍선을 이용해서 리버스 카트를 시도했습니다. 리버스 카트가 성공하려면 엔테그레이드와 리트로그레이드 가이드와이어가 서로 가장 가까이 위치한 부위에서 풍선을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로테이셔널 엔지오그램 이용해서 두 개의 가이드와이어 위치를 확인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두 개의 가이드와이어가 가장 가까이 위치한 부위에서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고 리트로그레이드 가이드와이어를 이용하여 CTO를 역방향으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통과된 리트로그레이드 가이드와이어를 가이딩 시스 내로 진입시킨 후에 몸 밖으로 역방향으로 빼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리트로그레이드 마이크로카테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투오이 보스트 타입의 Y 커넥터를 이용하게 되면 가이드와이어를 몸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편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인트루저스의 끝을 검지손가락으로 막아서 블러드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고 Y 커넥터 속으로 진입시켜서 리트로그레이드 가이드와이어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는 안테그레이드 방향으로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면서 리트로그레이드 가이드와이어와 마이크로카테타를 제거하고 리트로그레이드 펑처 사이트의 지혈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거한 커맨드 ES 가이드와이어를 엔테그레이드 방향으로 삽입시킨 후에 병변 부위에 대한 풍선 확장술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도살리스 페디스 아터리 같은 경우는 피부와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분 이내에 지혈이 됩니다. 체중 영상에서 엔테리어 TBR 아터리가 잘 개통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도살리스 페디스 아터리로의 혈류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살리스 페디스 아터리를 리트로그레이드 펑처에서 CTO 인터벤션을 하는 시술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